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영화 판문점을 연출한 송원근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판문점은 판문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인지, 판문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영화 판문점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좀더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판문점을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판문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판문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알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영화니까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판문점은 박해일 배우가 직접 나레이션을 또 해주셨습니다. 정전 70년을 맞아서 판문점이 평화의 시작점이 어떻게 해야 될수 있는지 고민을 담고 있는 영화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봐주시고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문점이 어찌 보면 한국 전쟁의 상징처럼 이제 굳어져 버리고 군사분계선 상에 판문점의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회담하는 곳, 접촉하는 곳, 오늘날의 판문점의 위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What does peace stand for? Temporary. 유일한 대화 창구였던 판문점은 과연 언제쯤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까요? 판문점.